자, 신문 브리핑 시작합니다. 5월 18일, 5.18 양파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지 양파야? 님들은 볼수 없겠지만 나는 양파를 보고 있지. 1면입니다. 문 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하라. 돈봉투, 그니까 그 저녁 먹으면서 돈봉투 꺼냈던 이제 검찰 새끼 둘이가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게 사표를 냈다는 말이죠. 근데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 안 했다고 합니다. 수리 안 하고 이제 감사 중이니까 사표 수리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가 됐으면은 그냥 사표 내면은 그냥 봐주고 대충 흐지부지 됐을 텐데, 청와대에서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조지겠다. 얘들 사표 내지 마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청와대 법무부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조사. 법조계 검찰개혁에 신호탄 쐈다라고 합니다. 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내정. 요런 이야기 있고요. 사드 국회 비준 동의 논의 본격화. 이면입니다. 정권 바뀌자 성과연봉제 유턴. 공기업 우왕좌왕. 성과연봉제 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사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많이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과연봉제 노동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뭐그 제도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뭐 그런 건 그래다 치고 노동자한테 기본적으로 불리한 제도기 때문에 난 여러분한테 이걸 반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확실하게 정권이 확실하게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면입니다. 최순실 수사본부장과 최순실 수사본부장과 우병우 사단 검찰국장의 동시 조준. 검찰개혁 관련한 이야기죠.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최고 거악은 검찰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 4면입니다. 미국 고려한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전엔 사드 국회 동의 추진 안해. 자, 5면입니다. 국방부 찾은 문재인 대통령, 북한을 적으로 부르며 도발대는 강력 응징. 세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6면, 재계 놀라게 한 김상조, 재벌개혁보다 경제 활력 먼저 꺼내. 공정위장에 이제 임명된 사람이죠. 한번 좀 뒤집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까 라디오에서도 잠깐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재벌, 4개 재벌을 위한 법만을 만들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한번 성과를 기대해보죠. 8면입니다. 홍준표, 친박은 바퀴벌레, 홍문종, 낮술 드셨나? 한국당 이야기고요. 자유당 이야기고요. 10면입니다. 맨손으로 콘크리트 파헤치며 시리아 내전 3년간 8만 명 구출. 예, 뭐 시리아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구조대원들 관련한 이야기인가 보네. 12면입니다. 경찰 헌법학자도 영입, 수사권 독립 시동. 검찰이 이번에 개박살 날 테니까, 개작살 날 거니까, 경찰은 확실하게 뭔가 수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문재인 본인도 경찰에 좀더 이제 많은 권한을 주고 싶어 하고요. 다만 이제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수사권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 오면서도 경찰이 지금까지 막혀왔던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이번에는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강남역 묻지마 살인 1년, 엄만 아직도 안 머금는다. 그런 기사도 있고요. 14면입니다. 제자 구하다가 한 조각 뼈로 돌아온 선생님,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15면입니다. 헬스케어 타운 최대 수혜, JS 라멜의 2차 분양. 16면입니다. 응급환자 숨 넘어가는데, 요거는 그 민간 구급업체들이, 앰뷸런스들이 있잖아요. 민간 앰뷸런스들이 그 응급구조사나 구급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로 출동한다. 그런 기사고요. 자, 18면입니다. 코미는 누구냐면은 FBI 국장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해임시킨 사람이죠. 코미의 반격, 트럼프 러시아 내통수사 중단 요구 흘려. 요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탄핵 얘기가 지금 미국 국회에도 그렇고,
아마 그 사람들 사이에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좆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킹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쭉쭉 넘어가 보죠. 뭐 이렇게 광고지가 많아? 오늘은 뭔가 되게 볼만한 그런 기사가 없는 것 같아. 되게 볼만한 기사가 없네. 판단님 안녕하세요. 하원이 공화당이라서 탄핵이 안 될까? 그래도 아마 본인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은 해야 될 거야. 왜냐면은 여론이란 것도 있으니까. 아, 쭉쭉 넘어가고 오피니언 봅시다. 자, 38면입니다. 평생 백수 위기의 청년들 경제부 차장이 쓴 글입니다. 뭐 취업 준비생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예, 취업 준비생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 수준의 결단과 양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뭐 청년 일자리 관련한 글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늘 주 칼럼은 이제 양상호이가 썼네. 양상호이가 이제 그 누구의 조선일보 주필이죠. 자, 좌든 우든 상관없으니 제발 유능했으면. 부제가 이렇습니다. 나라가 산을 오를 때도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일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느냐는 것이다. 무능우파 덕에 집권한 문재인. 어느 길로든 올라가야 한다는 호소 새겨들어야 한다. 양상호이가 그 박근혜 탄핵 전에 어떤 글을 썼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신다면은 양상호이가 지금 이렇게 칼럼을 쓰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아마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논조가 바로 파시스트들의 논조기도 하죠. 어떻게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두환이가 한 말인가? 자, 39면입니다. 가장 나쁜 평화라는 환상. 선임 기자가 쓴 칼럼인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북한하고의 전쟁 관련한 북한 관련한 글 같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여정부 시즌 2를 기대하는 지방 주민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에 관해서 그전 남재 지리학과 교수 아저씨가 쓴 글인데, 이 아저씨가 옛날부터 좋은 글을 많이 씁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사설입니다. 돈봉투 검찰 두 핵심에 대한 초유의 감찰. 북핵 대화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 뭐 그런 사설들이 있고요. 오늘은 조선 경제가 없네? 자, 조선일보 끝. 정말 빨리 끝나는 곳. 오늘 진짜 뭔가 기사가 없다, 그지?